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흔히 쓰는 프라이팬을 구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십니까?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프라이팬 바닥에 음식이 눌어붙지 않는 제품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프라이팬 코팅 물질 중에 몸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유해 물질이 들어있어서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녹색 소비자연대 정윤선 국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사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384억 원을 들여서 4만 6천여 명에게 혜택을 주는데요. 대상은 경기도 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해당합니다. 사회 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수익이 크질 않아서 민간업체가 참여하질 않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아이의 심리 지원, 노인들의 운동 처방, 시각장애인의 안마, 또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경기도민들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와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클레멘타인의 오 샹젤리제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1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이제 다음 주 설을 앞두고 슬슬 음식 장만하시겠죠. 여러 설 음식 중에서 전 부치기가 큰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 전을 부치는 프라이팬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음식이 눌어붙지 않도록 코팅이 된 제품일수록 화학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프라이팬 코팅제 유해물질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녹색 소비자연대 정윤선 국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건 뭐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요즘에 네. 다시 한번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또 조심해야 될 네. 부분이 있을 텐데 프라이팬 뭐 네. 이거 집에 하나 정도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건강을 위협합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팬의 코팅에 사용되는 과부라 화합물이 유해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유해성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도 많고요. 외국에서는 이미 이제 과부라 화합물을 대체하는 다른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코팅된 프라이팬 그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 프라이팬 네. 선전할 때도 그걸 강조해서 선전을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네, 이 과부라 화합물이 주로 이렇게 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걸 막기 때문에 방수 기능하는 아웃도어나 종이컵, 식품용기, 그다음에 주방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주방용품, 특히나 눌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팬이나 냄비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 예. 이 과부라 화합물이 높은 열에 의해서 이제 음식이나 이런 곳에 전이가 돼가지고 식품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부분이고요. 예. 또 이 과부라 화합물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도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 분해가 되지가 않아서 실제로 외국에서 이제 그린피스라는 이제 단체 조사한 결과 우리 인체 모유 속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북극이라든지 깨끗한 자연에 있는 곳에서도 공기 중이나 이런 곳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축적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하대 임종환 교수 또 대구 가톨릭대 네. 양재호 교수 연구 자료도 뭐 그런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프라이팬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들 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이런 유해 물질이 노출됐을 때 위해성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일단 지금 말씀드린 과부라 화합물 같은 경우는 발암 물질뿐만 아니라 환경 호르몬으로 일단 뭐 산모라든지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음흠. 또 남자에게는 정자수 감소라든지 여자에게는 유방암이라든지 여러 질병을 이제 유출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체에 있다가 모유라든지 이런 곳에서 검출이 되는 겁니다. 예. 모유라든지 이런 게 검출이 되면서 또 태어나는 아기들까지 다 그대로 모유를
먹는 아이들까지 그대로 몸에 다시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예.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에 이제 저해를 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도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특히나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알려져 있다고 했었는데 왜 아직까지 별다른 뭐 대책이 없는가 보네요? 아무래도 이게 유해성에 대해서 뭐 이게 딱 위에 저희 우리나라는 위해의 기준으로 한 안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노출되고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위해성이 드러나야 제도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많이 관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과거에는 제품의 이제 내구성이라는 품질 위주로 하는 제품 안전 관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좀 많이 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대기는 하고 있지만 정부나 제도적으로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제가 여쭤볼게요. 자, 네. 그리고 코팅이 잘 돼 있으니까 반짝반짝하게 네. 코팅이 잘 돼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뭐 쇠젓가락이나 날카로운 가위 끝으로 이렇게 긁어서 벗겨지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코팅이 뭐 잘 되어 있어서 벗겨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저도 봤는데요. 예, 예. 일단 뭐 코팅이 되어 있다고 날카로운 물질로 뭐 긁어도 뭐 괜찮다고 많이 홍보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죠. 코팅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일단 코팅이 된 거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코팅된 물질이 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물질이 뭔지를 확인하고, 네, 표시상의 성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 우리 소비자분들 대부분 구매할 때, 뭐, 귀찮거나, 뭐,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표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잘 안 하세요. 그렇긴 해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성분 확인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환경을 좋아하는 뭐, 친환경, 특히 요즘 화학물질의 우려가 많다 보니까, 예, 예. 뭐, 유기농 친환경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린워싱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는데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을 오인해서 구매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광고나 홍보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성분이 사용됐는지 표시사항이나 뭐 사용상의 주의사항 같은 거를 좀 소비자분들이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카디나 이렇게 특히 주방에서 날카로운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예. 예, 특히나 이런 이제 성분 이게 음식의 조리 과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코팅이 벗겨진 것과 상관없이 벗겨지지 않든 벗겨지든 어쨌든 네. 코팅이 된 것이 화학물질이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물질을 네. 확인해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네. 친환경 뭐 세라믹 재질로 된 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네. 것들도 사실은 좀 친환경이라는 광고 문구가 무색하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일단은 지금 그래도 이제 앞선 문제가 되는 과부라 화물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이제 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외국에서는 지금 이제 세라믹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예. 세라믹은 일단 열을 가해도 뭐 환경 호르몬이나 유해 성분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일단은 되어 있어서 일단 지금 과부라 화물 들어가 있는 제품보다는 안전한 것으로 조금 판단이 되고요. 때문에 최근에 뭐 주방용품에 프라이팬 말고도 칼이라든지 뭐 냄비라든지 이런 거에 좀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예. 예. 예.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가습기 살균제에서 이 화학물질 위험 물질이 발견이 돼서 몇 가지 뭐 퇴출시킬 네. 제품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전에. 네. 근데 네. 그거에도 좀 맹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것에 한해서 그것에 대한 제품만 퇴출 조치됐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보가 제대로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믿을 만한 조사냐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도 뭐 친환경 네. 세라믹 재질이 괜찮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도 다른 화학물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과부라, 목돈삼 네. 이런 것들에 네. 대한 대체제가 들어갔을 텐데 그런 네. 것들을 규제할 만한 제도 없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많은 일단 시장 자체가 항상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습기 예. 살균제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제품이었거든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한다는 건 새로운 그 제품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를 분석하고 위해성 평가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이제 일단은 생각하기로는 제품에 대해서 생산하는
사업자, 제조사들이 먼저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항상 그 제품이 나오고 나서 그 그래서야 뒤늦게 제도를 만드는 거는 뒤쫓아가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이제 책임을 좀 강화하면서 뭐 등록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사전에 조금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정부 당국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소비자가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좀 가슴 아프지만 그게 가장 네.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네. 우리가 대부분이 가정에서 다 코팅된 프라이팬 쓰고 있을 텐데 좀 안전하게 네. 쓰는 방법 없을까요? 코팅 벗겨질 때마다 새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코팅이 벗겨질 경우에는 일단은 버리시고 새로 사시고요. 아, 그게 코팅, 제일 안전한가요? 예, 예. 예. 일단 코팅되는 경우 는 이제 6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면 좀 교체 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조리 과정에서 사실 코팅된 걸 사용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물건을 살짝 데친다든지 제품을 네, 그런 거에 또 저희 냄비 보면 다 코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조리법에 의해서 굳이 코팅 뭐 눌러붙거나 그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코팅되지 않은 스티니스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안전한 뭐 이제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찾아서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려되는 거는 사실 이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다소 설명서 같은 걸 잘 확인을 안 하세요. 맞아요, 안 봐요. 네, 제품에도 보면은 제품의 그런 사용 용도와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일의 사용량 등이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편의점 같은 데서 간편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뭐 도시락 같은 경우도 뚜껑은 열고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 전에 뚜껑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뚜껑을 열고 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뚜껑 같이 넣고 돌린다던가 뭐 컵라면 같은 경우도 전자레인지 돌리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예. 뭐 돌린다든지 그런 거 작은 문구 주의사항을 소홀히 놓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자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은 유해 물질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런 예. 것들을 살 때 네. 사실 옆에 있는 조그마한 글씨 잘 안 보거든요. 앞으로 네. 좀 주의 깊게 봐야겠고요. 지금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뭐 궁금증들 보내주고 계신데 5243번님이 아무리 그래도 코팅된 그 T사 제품이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T사 아, 네. 프라이팬 가장 편해서 쓰고 있는데 코팅 안 된 프라이팬은 뭐 계란 한 장을 붙여도 자꾸 프라이팬이랑 나눠 먹게 되더라고요. 붙으니까. 네. 예, 그럼 몸에 해롭지 않으면서 코팅 프라이팬처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뭐 좀 괜찮은 거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이런 방송을 앞두고 찾아보니까 예, 예. 최근에 이제 뭐 세라믹이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현재로는 가브라함물보다는 그 물질이 안전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이 있는 걸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지지고 볶고 뭐 튀기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하면서 뭐 빼놓을 수 없는 프라이팬. 네. 하지만 네. 굳이 뭐 코팅된 것을 찾지 않아도 될 때까지 코팅 프라이팬을 네. 쓰는 것은 좀 자제해도 네. 우리 생활에 좀 불편하더라도 네. 건강에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소비자연대 정윤선 국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강남역 근처에서 치킨집 하고 있는 송영기라고 합니다. 12월 달에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연말이라서 근데 뭐 아무래도 지나가는 손님들이나 야 우리 닭 먹고 가자 이러면 아 요새 닭 분위기도 안 좋고 한데 무슨 닭이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손님들도 많고 아무래도 좀 예전만 못하죠. 저희는 그래서 그거 좀 만회하려고 영업시간을 좀 길게 가져갔거든요. 앞으로 3시간 뒤로 2시간 늘렸으니까 한 5시간 늘렸네요 하루.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는 빠졌어요 매출이. 아시다시피 몇 분 이상 끓이거나 하면은 조리독감이랑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희도 뭐 제일 좋은 닭만 공급받으려고 해요. 직접 닭도 맨날 신선도 테스트를 하고 더 걱정되는 건 앞으로 이 조리독감 문제가 없어진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이 다시 닭을 예전처럼 막 찾기 시작했을 때 닭고기가 공급이 원활할까? 지금 닭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걱정이 돼요. 다들 힘들다고 하시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힘들다고 장사를 접을 수도 없는 거고. 구정 연휴 때 걱정이죠. 저희처럼 이제 먹자골목 상권에서는 가뜩이나 연휴 때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더 배달도 많이 줄었어요. 원래 가족들 모이면 치킨도 많이 시켜먹고 했었는데 애들한테 특히 안 먹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새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같이 겹치는 바람에 더 힘든 것 같고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전처럼 장사 잘 됐으면 좋겠죠.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오늘은 강남역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송영기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치킨 인기가 좀 이렇게 줄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물론 뭐 치킨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치킨집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힘들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단지 그냥 뭐 AI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치킨 통닭 같은 것을 덜 먹는 분위기가 조성될 줄은 몰랐네요. 실제로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업 매출이 한 20% 줄었다고. 하루에 영업시간을 늘렸는데도 이렇게 될 정도면은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좋은 닭을 가져오는데도 이게 AI에 대한 그 편견 때문에 뭐 상권에서는 이런 영향을 많이 받으시겠죠.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해주셨는데요. 저희 YTN 라디오도 그 송년회를 식구들과 함께 그 치킨집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치킨 괜찮습니다. 자, 예전처럼 장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소영기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2부 노래는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대단한 존재에 대해서 종교적인 면을 떠나서 어떤 느님이라는 걸 붙이는 게 있는데 예능에는 유재석, 유느님, 뭐 스포츠에는 김연아, 연느님 뭐 이런 게 있는데 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치킨 오늘 뭐 생각 있으시면은 저녁 때 한 마리 사들고 가시죠. 장미학원의 마성의 치킨 듣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 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여행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 메르행 3등석 하니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레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 좀 나아지셨어요? 네, 웰빙 기자로 돌아왔습니다. 예, 역시 좀 목소리가 나아진 것 같네요. 한동안 다행입니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낫기 위해서. 잘하셨어요.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그 우리나라 동쪽 바다에는 푸른 바다를 따라서 따라난 굴곡진 길이 있죠. 바다와 나란히 가는 지혜가 보이는 길. 네. 바다와 낭만이 가득한 바로 칠봉국도가 있죠. 아하. 이 칠봉국도는 부산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예. 이 칠봉국도가 끝나는 곳이 바로 강원도 고성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칠봉국도의 끝 강원도 고성으로 가겠습니다. 예, 고성은 속초보다 위에 있고요. 그렇죠. 정말 그 설악산 국립공원의 그 북동쪽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갈 수 있는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칠봉국도의 끝자락. 강원도의 끝자락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에서 얼마 정도 걸리죠? 그게 저는 새벽에 출발을 했었거든요. 예, 예. 포토그래프라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3시간 조금 더 걸린다고 나와요. 제가 새벽에 출발했을 때 그런데 예. 중간에 휴게소를 좀 들리고 그리고 고성에 도착을 해서 칠봉국도를 예, 예.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낭만에 젖어서 속도가 점점점 늦어져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넉넉 잡아 한 4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사이사이에 예. 뭐 휴게소를 들리시거나 그러면 4시간이 좀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가시는 분들은 날 잡고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일로 다녀오기 좀 버거워서 그렇죠. 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 고성에서는 뭘 좀 봐야 될까요? 아, 제가 좀 추천드리는 곳은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민족의 대이동이 있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는 고향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실향민 분들, 국외 고향이 있으신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공간이 바로 고성에 있습니다. 예. 바로 고성 통일전망대인데요. 우리나라의 통일전망대가 파주에도 있고 강화도에도 있는데 고성 통일전망대가 좀 남다른 건 왜 파주나 강화도는 임진강하고 한강이 있어가지고 남과 북이 명확하게 갈려요. 그런데 고성 통일전망대에 딱 가서 보면 지도를 보지 않으면 경계가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이어지는 땅도 바다도 잡빛듯 보이는 산의 풍경도 우리나라의 땅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그 바닷가 쪽으로 나와 있는 전망대에 딱 서면 금강산의 끝자락인 구선봉이 손에 잡힐듯 보이고 그 아래에 펼쳐져 있는 바다의 풍경이 사람이 없는 정말 깨끗한 바다잖아요. 예. 그 풍경이 시리도록 아름다운데 또 갈 수 없는 땅이라 되게 마음 애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민족의 아픔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아름다운 풍경의 겨울바다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혹시 겨울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겨울바다를 좀 운치 있게 생각해서 오히려 여름보다 더 네. 겨울바다를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곳은 고성에는 바다와는 다른 또 아늑한 물빛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고성에는 산 아래에 잠긴 호수가 있는데요. 바로 화진포예요. 화진포. 둘레간 16km에 이르는 동해안 최대의 자연호수인데 그 바다와 호수 사이에 그 다른 작은 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모래톱에 갇혀서 호수로 변한 화진포는 석호인데요. 이 풍경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곳에 가면 그 권력자들이 되게 사랑했던 공간들이 남아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 가면 지금은 그 전시장으로 보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도 남아 있고 김일성 그 북에 있던 김일성이 내려서 휴가지를 보냈다고 김일성 별장도 있는데 정말 딱 그 화진포의 딱 풍경을 보고 나면 이름도 꽃다자가 들어가거든요. 예. 누구나 가슴에 품고 싶을 꽃 같은 풍경이 펼쳐져서 바다도 보시면서 바닷물이 건너와 이렇게 석호에 같이 호수의 풍경도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도를 찾아봤는데 네. 특이하네요. 정말 바다도 바다인 건가 했는데 또 이 연못 같기도 하고 모래톱에 갇혀서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산 아래 끼고 있어서 예. 그 풍경이 아 되게 남달라요. 그리고 전망대에서 그 위쪽에 서면 바다와 호수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아서 예. 그것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좀 추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네. 그리고 겨울은 또 예. 추워야 제일 맛있죠. 그렇죠. 아까 뭐 전망대 화진포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주변에는 또 항구가 있지 않나요? 그 고성을 제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이유 중에 예. 하나는 이제 그 자그마한 포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가장 북단에 있는 게 가진항이 있고 대진항이 항들이 있는데 예. 그 저는 겨울 바다에 가면 꼭 아침 이른 아침에 가서 그 이제 경매하는 걸 꼭 구경을 하거든요. 경매. 추위에도 막 팔떡이는 생선들과 더불어서 아 막 많은 분들이 뱃사람들과 막 그 판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활기차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 특히 예. 연초에 저는 꼭 가는데 아 다시 한번 좀 힘차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겨울 바다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어판장 그 항구에 가셔. 어판장 보시면 좋고 또 이쪽도 해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배 나갈 때 보면 배 위에서 이렇게 난로를 때워요. 그 뜨거운 물을 데워서 해녀복에다 뜨거운 물을 이렇게 들쳐 쓰시고 물속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물이 끓고 있는 난로 풍경도 보실 수가 있고 예. 쉽게 볼 수 있는 바다의 풍경들이 좀 있으니까 꼭 포구들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가진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포구도 되게 자그마하고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꼭 먹는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 가진항 고성이 동해안 앞바다에 가면 먹을거리 굉장히 넘쳐나는데 겨울이면 겨울 바다의 맛을 책임지는 못난이 삼형제가 있어요. 못난이 삼형제.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못난이가 누가 못난이죠? 곰치, 도치, 장치라는 생선이 있는데. 아, 그렇게가 삼형제예요. 네, 곰치는 곰처럼 미련스럽게 생겼다 해서 곰치고 예. 그다음에 도치는 되게 심퉁이처럼 퉁퉁해요. 발 빨판이 있는 아하. 둥글둥글 귀엽고 장치는 뱀처럼 느물느물 징그럽다 해서 사람들이 되게 터부시하던 생선인데 예. 요즘에 이 생선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러니까요. 맛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생긴 것답지 않게. 지금 가시면 이렇게 도치는 이제 국내 우리나라 뭐 여기저기에 많이 생산되고 있고 유통이 되는데 예. 쉽게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이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가지나에 가면 우리가 이제 곰칠국도 많이 먹고 도치알탕도 많이 먹는데 이곳에 가면 들 수 있는 게 장치찜이라는 게 있어요. 장치찜. 장치를 이것을 꾸덕꾸덕하게 말려가지고 콩나물 넣고 매콤하게 찜을 쪄주는데 아 이게 또 밥도둑이에요.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은 보통 땅 도치알은 알탕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에 가면 알찜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예. 도치알을 소금물에 씻은 다음에 물기를 쫙 뺀 다음에 이렇게 찜통에 딱 쪄내면 두부처럼 이렇게 딱 굳혀지거든요. 그걸 조각조각 썰어서 먹는데 입안에 터지는 그 알의 식감이 정말 기가 막혀요. 예. 겨울 바다의 싱싱함이 그대로 터지는 느낌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삼척이나 뭐 속초에서 곰칫국 드신 분들은 아마 빨갛게 김치 넣어가지고 끓인 걸 보실 텐데 그렇죠. 거성에 가면 맑게 맑은 탕으로 곰칫국을 끓여내요. 예. 되게 담백하고 시원한데 그 한 그릇 딱 드시고 나면 겨울 추위 저 멀리 떠나갑니다. 아 곰칫찜 장치찜 제가 지금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데 네. 아 여기 고성 가면은 꼭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아, 겨울에 정말 겨울 별미고 놓치지 말아야 할 맛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로 가보겠습니다. 유용한 서울시 소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주는 이 시대의 참기자 YTN 한동호 기자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소개하실 때마다 과분하게 칭찬해 주셨어요. 신경제가 많이 씁니다. 자, 서울시가 올해 1조 원을 투입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 취업을 비롯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취업난이 극심한데요. 예. 서울시가 올 한 해 일자리 32만 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근로나 뉴딜 일자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서울시나 산하기관의 직접 고용은 12만 4천여 개이고요. 창업지원이나 직업훈련 같은 간접고용은 19만 9천여 개입니다. 예. 서울시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4만 5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32만 개 일자리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고 서울시나 산하기관의 정규직 채용은 5,600여 개에 불과해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예, 이런 비판을 좀 줄이려면은 손을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설을 앞두고 배송 택배 상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갈 텐데 배송 사기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설 명절 전후로 이게 선물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2주 동안 온라인 사기 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서울시가 조사했었는데 지난해 발생한 서울시 사기 피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명절 전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예. 기법을 보면 예전에는 뭐 50% 할인이다, 반값 할인이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유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시중보다 약간 싼 10% 내외의 할인율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온라인 사기신고센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아예 낮은 가격으로 하면 의심을 하니까 아예 좀 할인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성분들 그 네일아트, 손톱 잘 가꾸시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유명 프랜차이즈 네일숍들이 무면허 직원을 고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네요. 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네일 전문 미용업소를 합동 단속을 했었는데요. 17곳이 적발됐습니다. 한 업체 대표 A씨와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무면허 네일 미용사 15명 등 23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현행법에서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은 미용업 개설이나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A씨가 대표로 있는 유명 네일숍 N사는 서울에만 17곳, 전국에 196개 네일숍을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시켜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예. 이 N사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을 열거나 직원 명의를 빌려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었는데요. 또 미용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손님의 손톱, 발톱 등 손질과 화장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화재도 많고 소방대원들이 고생이 참 많을 텐데 지난해 119 출동이 1분에 한 번 꼴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그 집계 결과인데요. 지난해 119 출동이 모두 52만여 건이었습니다. 예. 이거를 또 판사를 해보면은 1분에 한 번 꼴로 출동을 한 건데요. 출동 내역을 보면 50대 환자가 가장 많았고요. 또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 가정에서 구조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여름에는 이례적인 폭염 때문에 8월에 이송인원이 가장 많았고요. 7월과 5월, 9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고생하시는 구조대원분들 올 겨울에도 아마 뭐 1분에 한 번 꼴이 아니라 더 자주 출동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장난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힘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7번째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인데요. 잠시 뒤 10시부터 진행됩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방금 헌재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문학의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외삼촌이죠. 그 최순실 씨의 인사개입 의혹 관련돼서 신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도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어서 관련 진술을 오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리사 오노의 The Shadow of Your Smil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